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 생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 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 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 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셔오니 강들을 분히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의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로벼락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흐트려 하면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의 노래, 유명한 하박국서 3장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통독은 하지만 묵상, 본문에 따라 묵상할 때 이런 중요한 성경이 우리에게 묵상에 이렇게 걸리는 것은, 우리와 만나는 것은 행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세상적으로 행운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좋은 것은 좋은 음식점 만나는 것, 또 좋은 여행지 만나는 것, 좋은 날씨 만나는 것, 자녀들에게 좋은 일 닥치는 것, 세상의 자연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은혜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듣는 것, 또 하나님 앞에 복된 감사와 찬양이 있는 것, 또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복된 말씀을 묵상하는 것, 우리에게 큰 행복이고 또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박국 3장이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암송한 2절의 말씀은 주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이 선지자의 깨달음, 또 하나님의 여러 보이심, 요한계시록도 하늘의 휘장을 열어 하늘의 모습을,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창세 전에 성삼위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서 구원하시기까지 그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소원이 있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소원의 일부를 우리 구원받은 우리의 백성들에게 일부 넣어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소원의 일부를 우리가 엿보게 미리 내다볼 수 있게 하신 것, 마땅한 줄 압니다.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 하리라. 예,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서 그렇게 본 것처럼 친구에게 미리
이루어질 일의 일부를 알게 하시는 것은 합당한 줄 압니다. 또 동역자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마땅한 줄 압니다. 하박국에게도 역시 그와 같이 주의 나라 주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일단을 엿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놀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주께서 이루시옵소서. 언데 어떻게 이루시냐면 그냥 빚을 받을 사람이 빚을 다 받아내는 것처럼 이룰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벽돌을 쌓는 사람이 자기가 계획한 만큼 딱 그만큼 쌓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딱 그만큼. 그리고 정확하게 그만큼. 그거 대단히 중요하지만 생명에 대해서는 그게 아닙니다. 생명은, 생명이 있는 것은, 살아있는 것은, 예, 이룬다는 것은 뭐냐면요, 넘치는 것입니다. 넘치는 거예요. 예, 숨이 가쁘다. 이것도 숨이 넘치는 것이죠. 예, 숨이 부족한데, 우리가 그래서 숨을 쉴 때는 빠듯하게 쉬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되는 거죠. 예, 샘물이 차는 것은 예, 넘치는 것입니다. 샘물이 흐른다는 것은 넘치는 것이죠.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은 이 생명의 성숙도가 예, 넘치는 것입니다. 예, 물이 끓는다는 것은 비등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백도가 되자마자 팍 꺼져버리면 우리가 이 물 끓이는 그 전열기 100도가 되면 끓잖아요. 끓자마자 바로 그게 꺼버리면 온도가 또 금방 내려갈 거예요. 끓고 좀 더 가죠. 비등점을 넘어서 갑니다. 열매는 넘치는 거죠. 그걸 뭐라고 다른 말로 얘기할까요? 100m 선수들이 100m를 달리고 결승점을 지나고서도 한참 더 갑니다. 거기에서 딱 멈춰버리려면요, 약 10m, 20m 전부터 속도가 줄어야 될 거예요. 그것은 성취, 완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흥입니다. 부흥. 예. 저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예를 들어서 80이라면 90이라면 죄송합니다. 장로님이 앉아계시네요. 100이나 110이라면 예. 우리가 거기까지가 딱 그쳐버리려면요, 벌써 한 20, 30년 전부터 이제 내리막을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완성과 성취를 하려면 넘쳐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힘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월 31일까지 올해의 삶을 다 딱 맞춰버리려고 하면 12월은 없는 거예요. 송년회 몇 번 하다가 끝나요. 11월도 없어요. 결산 조금 하다가 끝나버려요. 그러면은요, 1년에 한 2개월, 2, 3개월이 빠져버리고 한 8개월, 9개월 사는 거예요. 예. 인생을 100년 살아도 마지막 20, 30년은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 살아도 함께 사는 생활의 일부는 없는 거예요. 부흥이 없는 인생입니다. 부흥은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해도 넘치게 사랑하고 섬겨도 넘치게 섬기고 그리고 이루어도 넘치게 이루고 마치 물이 끓듯이 불길이 번져나가듯이 파문이 번지듯이 꽉 채우고 넘쳐서 터질 듯이 나가는 샘물이 산골짝을 적시고 강과 바다를 이루듯이 넘치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흥을 소원합니다. 빠듯하고 크납한 것, 잔치에는 남아야 된다, 제가 그랬습니다. 예, 이런 말들이 이제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따라가면서 오해를 낳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자꾸 번잡한 사람들, 바쁜 사람들 불러서 자꾸 이것저것 더하게 만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 예. 되는 집에 가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요. 한 가지만 딱 돼서 되는 집이라고 말하잖아요. 연쇄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다른 말로 말할까?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이에요. 부흥 있으리라
남에서 북에서 동에서 서에서 부흥이 있으리라.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강들이 예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히떼겔, 또 하나가 뭐죠? 기손. 예, 강들이 예, 거기에서 발원하면서 넘치게 예, 메마른 땅을 적셔 나가는 거죠. 믿음의 명문과 한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을 중심으로 주의 종은 그 가정만 보면은 힘을 얻고 기도의 힘을 얻고 말씀의 영감을 얻고 그리고 사랑할 용기를 얻는 거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은 그 가정 하나로 인해서 예, 얻어먹을 것도 있고 잘 되는 것도 있고 같이 해서 좋고 할 때마다 잘 되고 예, 그게 부흥의 근원이 되는 거죠. 이 빠른 소리 딱 거기까지 예, 안 되면 안 됐다 잘 되면 잘 됐다 그건 부흥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넘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아스포라 나그네의 삶에서 빠듯하고 크나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남잖아요. 12강조리가 남습니다. 왜 남느냐고, 왜 정확하게 계산을 못하느냐고. 왜냐하면 부흥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올해도 여러분이 뭐가 남으면 기이히 여기지 마세요. 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하나님은 넘치게 하십니다. 넘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흥입니다. 주의 교회가, 예배의 자리가, 만남이, 모임이, 양육이, 사역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계부와 여러분의 경제생활이 넘치게 되기를 바라요. 예,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헤픈 거하고 넘치는 거하고 다릅니다. 예,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서 여리저리 쌓아놓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 앞에 넘치는 것과의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박국 3장 2절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영혼 구원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의 일들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연쇄욕과 파장이 있게 해주시고 넉넉함과 넘침이 있게 하옵소서. 그러면 만 가지 원망과 백 가지 불평을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에도 시간이 없는데 문제점 찾아내고 지적하고 그리고 쓰라린 얼굴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그네 된 삶에서 해마다의 넘침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복음 안에 넘침이 있습니다. 부흥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선포하며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3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예, 가깝게는 유다 백성에게 또 하나님의 다림줄을 가지고 임하셔서 심판과 진노로 임하시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은 결산하시고 또한 심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추수하시고 열매를 거두시고 하나님의 일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십니다. 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오심을 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시기오노세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 이 노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수금에 맞춰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 성경의 상당 부분은 찬양입니다. 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도 초대교회의 예, 있던 찬양입니다. 마치 서동요가 예, 노래로 만들어서 사람들의 입에 구전으로 오르내린 것처럼 예, 하나님의 말씀도 많은 부분이 찬양으로 되어 있고 예, 성경의 여가수들에 대한 얘기를 드린 적이 있지만 남자 가수도 많습니다. 예, 사가랴 또 뭐 세례요한 많은 찬양들이 예, 다윗도 빠지지 않는 예, 가수이지만 이 하박국도 이 유명한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어떤 이에게는 심판의 주로, 어떤 이에게는 결산과 그리고 칭찬의 주로 오실 때에 주님께서는 왜 오시는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 혼돈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밝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거기에 질서가 잡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타이완이 아니고 대만입니다. 그리고 바란산에서부터 예,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바로 그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거룩한 자가 나타납니다. 3절의 이야기예요.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다. 우리가 복음성가에서 이 하박국 3장으로 지은 찬송이 너무 많습니다. 예.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그 찬송이죠. 예.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그렇습니다. 주님이 임재가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습니다.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혼돈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 사람의 언어와 사람의 느낌과 분위기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묵상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나니아 연대기에서 예 옷장을 열고 들어가니까 거기에 새로운 세계가 있는 거죠. 예, 너무나 멋진 상상력이죠. 예, 왜 하필이면 옷장일까? 예, 우리 집에 있는 예, 그냥 늘 거기에 있는 듯한,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리니까 바로 직통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바로 경험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그러했습니다. 그의 광명이 사절입니다.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6절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가 서신 적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 적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실컷 만드셨고 왜 자꾸 부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빌을 가지고 노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예, 그 모빌은요, 만들었다 부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산, 예, 만세 반석과 같은 이 자연의 창조물을 하나님께서는 부쉈다 세웠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란 인격입니다. 누가 했느냐가 중요하지 창조의 작품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화란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건설했느냐를 나타내지 그 건축물과 그것이 얼마나 견고하고 영원하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워진 기도하는 집이요 구원의 집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 안에 담기고 구원을 받고 사람들이 그 안에 있지만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할 때 사람은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임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분의 홀이 그리고 그의 권세가 빛을 발하면서 그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다스리시는 것, 그게 주의 나라입니다. 주의 나라는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어떤 제도와 원리가 아니라 그분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의 영광과 위엄이, 그의 말씀의 능력이, 그래서 그의 앞에 그런 모든 피조물과 그런 모든 자연 질서들이 그냥 막 깨져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산들이 무너지고 무궁한 작은 산이 그 앞에 엎드러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는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예. 예, 아름다운 표현이죠. 예레미야도 주와 함께 말을 달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와 함께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예. 예, 워리어 킹이죠. 전사 하나님께서 마치 그 옛날 로마의 콜로세움을 돌던 그 전차처럼 말이죠. 예. 영화 벤허에 보면 그 네 마리 말이 모는 예. 그 전차로 경주하는 모습이 나오죠. 예. 그런데 주께서 마치 그 갑옷을 입고 거칠게 전차 위에 서서 말의 채찍을 휘두르면서 병거를 모시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병거이죠. 구원의 병거인데 왜 병거일까요? 적들을 물리쳐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죄로부터, 인질범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를 구하고, 그래서 숨가쁘게 말에 채찍을 가하면서 구원의 병거를 모는 워리어 킹,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또 세상에 여러 악이 있고 인간들이 인간의 정체성을 바꾸고 혼돈이 지배한다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워리어 킹, 구원의 주께서 병거를 모시고 말을 타고 그리고 강들에게 화를 내듯이 바다를 향하여 성을 내듯이 오신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 하박국의 노래는 우리들에게 이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보고 혀차지 말아라. 사람들 보고 실망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오시고 주께서 일하신다. 주님께서는 활을 꺼내시고 그 활에 화살을 먹이신다. 장수가 활에 화살을 먹이고 그냥 시위를 푸는 법은 없습니다. 화살을, 시위를 당겨서 예, 강궁을, 적의 가슴을 뚫는 것이지요. 방패를 뚫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 과연 산들이 줄을 보고 흔들리고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다. 11절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하나님께서 드디어 화살을 쏘셨습니다. 그 화살이 햇빛에 번뜩이고 주의 창의 광채가 해와 달의 빛을 멈추게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12절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들을 밟으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십니다. 예, 우리의 초점은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 주님이 부흥케 하시는 일,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혼돈을 물리치시고 거짓과 부패와 죄악을 심판하시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다스리심, 주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던 하나님 제발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옳거니 옳거니,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주의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우리는 놀라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보고 사람들은 보고 크게 놀라고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앞에서 놀랍고 두려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깨닫고 놀라고 아멘, 아멘.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유익이, 우리에게 부흥이, 또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주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에 위로와 힘과 용기와 능력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저 힘들어요. 그렇지. 그런데 내가 너를 어떻게 힘나게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보다 더한 일도 있을 것인데, 하박국서 처음에 있는 더한 일도 있을 것인데, 그러나 내가 어떤 일을 할지 네가 한번
바라보아라. 사도 요한이 판모섬에 열린 하늘을 통해서 그의 유배된 삶의 시름을 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가쁜 숨을 내쉬며 고백했던 것처럼 하박국도 역시 유다의 만렵 가운데 그가 있지만 그는 참된 왕 여호야김을 보는 게 아니라 참된 왕 다윗의 반열에서 오실 하나님의 구원자.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혼돈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그 전사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나와 함께 병거를 몰고 활에 화살을 먹이고 또 불처럼 주님께서 달리실 때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리라. 이를 찬양하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하시리라. 겨울이 깊어지고 밤이 깊어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과 여러 가지 마음의 동요가 생깁니다. 밤중에 마음의 평안을 뺏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그 불안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지난주에 이승종 목사님도 얘기하는 그 예수님의 공백, 예수님의 결핍이 우리의 삶의 병이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주님 내게 그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으로 논리적으로 자꾸 따라가지 마세요. 이러니까 이러고 저러니까 저러고 그러다가 망합니다. 주님 그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떨치세요. 그러면 숙면이 올 겁니다. 불안을 잃어버릴 겁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 가지로 바뀌지 않을 겁니다. 나그네된 인생에 불행은 뭐냐면 얼굴빛이 여러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착잡한 빛이 어려서 은혜가 식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단순한 고백이 있으면 얼굴빛이 밝아집니다. 얼굴빛이 밝아진다는 것은 얼굴에 여러 가지 이 얼굴이 사라지고요. 얼굴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얇아지니까 밝아져요. 우리 안에 빛이 밝게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12월, 1월 여러분이 얼굴빛이 밝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초점은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의 때가 가까이 왔는가? 하나님의 목적이 진전되고 있는가? 그의 깃발은 여전히 나부끼고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주의 교회의 깃발이 나부끼고 있는가? 영광의 깃발이 나부끼고 있는가? 그리고 부흥되고 있는가?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은 목사가 무슨 영업적인 이익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관심이 아닙니다. 주의 나라, 주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서나 우리가 하고 있는 팀이나 사역팀의 문제가 아니라 디아스포라의 주의 영광의 깃발이 나부끼고 있는가? 이 유럽 땅의 주의 영광의 깃발이 나부끼고 있는가? 주님 오실 길이 여기에 활주로가 예비되어 있는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 말씀한국, 복음한국, 선교한국에 그런 깃발이 여전히 나부끼고 있는가? 옛날에 전쟁이 이루어지면요 전부 앞에 그 만장기 깃발들을 다 들고 서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들이 대오를 이루고 전투를 나가는 거죠. 예. 그들에게 명분과도 같습니다. 그들의 정체성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루의 깃발이 나부끼고 있는가? 복음의 깃발이 나부끼고 있는가? 미국의 교회들이 무슨 PCUSA? 예. 동성애 인정하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서 예, 동성애 인정하지 않는 교회들에 대해서는 예, 권리도 뺏고 회원 자격도 박탈시키고 예, 그들의 성루에는 깃발이 더 이상 나부끼지 않는 거죠. 창조의 깃발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깃발 복음의 깃발 나부끼지 않는 거죠. 적 앞에서 이미 그들은 깃대를 꺾었죠. 이 세상의 시대정신 앞에 꺾어버렸죠.
그래서는 그 안에서 여러분 자유함이 없는 거고요. 죄인이 구원받는 게 없는 거고 복음 앞에서 새 생명을 얻는 일이 없을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 눈치 보며 살게 되고 미디안과 블레셋의 포로가 되어서 두로와 시돈을 기웃거리면서 모압 땅에 가서 먹거리를 찾으면서 에돔 사람들에게 비굴하게 하면서 네.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왕이 되시고 주님 우리가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이 서로 우리 이제 지쳤어요. 누가 이 일들을 다 하죠? 그렇게 우리는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서 불처럼 일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디아스포라와 복음과 그리고 유럽과 또 우리의 조국에 피드백하며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피곤하고 지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먼저 믿는 이들을 어떻게 할까? 먼저 믿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델이 되고 또 앞서 달리는 은혜가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헌신이 그들에게 있게 될 거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럴 땐 좀 아멘 하고 그러면 좋은데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주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의 문제를 부여안고 있으면 우린 점점 가라앉게 될 겁니다. 점점 가라앉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지치고 피곤하다고 말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일을 생각하고 주님의 망루, 주님의 깃대, 주님의 깃발, 주님의 일시를 생각해요. 뭔가 몽상에 빠져있지 않느냐고요. 예, 현실의 문제부터 하나하나 차곡차곡 해결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아니요, 너희는 이같이 기도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부들이 지금 먹거리가 없잖아요. 예,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하나 못 잡았는데요. 주의 나라라뇨. 주님의 다스리심이라뇨.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할머니, 어머니들은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부엌에 가면 저녁에 뭐 먹을까? 내일 아침에 뭐 먹을까? 예, 아버님 생신인데 상위에는 뭘 올려놓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들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열방 가운데 복받게 하시고 흩으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일수도 넣어 자식 대학 공부시키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저렇게 새벽 눈 비비고 영어학원 다니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100대1 뚫고 회사 입사해서 오늘날 경제 한국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럼 분명히 그렇게 믿어요. 예, 발칸에 가보십시오. 아프리카 가보십시오. 교육열이 한국만 못한 데가 이 세상 어디에 있나. 아랍권에 가보세요. 예, 그 사람들 교육열 장난 아닙니다. 케냐의 마사이족에 가보십시오. 그 사자들 왔다 갔다 하는 그 숲을 속 사이로 말이죠. 유치원 하나 세우면 10리, 20리 걸어가지고 애들 데리고 와서 공부시킵니다. 교육열 장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것은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 나라의 목적이 있고 우리에게 말씀이 부어졌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믿어요. 그렇습니다. 그건 앞으로 오래 사시는 분들이 예, 한국에 말씀이 사라지게 되면 예, 어떻게 될까? 우리가 반도체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만들어가지고 여전히 세계에서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쓰임받을 수 있을까? 비교해보면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의 깃발을 망루에 세우고 여러분의 집안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가정도 지키게 하시고 우리 일터도 지키게 하옵소서. 이걸 우리가 나누는데 예,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뭐 하는 거지? 뭐 하는 거지? 예. 우리는 위로받고 평안하고 그런 공동체에서 있고 싶어. 예. 내 속사람이 기쁘고 성장하고 나는 그것을 원해.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가라지예요. 가라지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깃발을 꽂고 주님의 영광을 구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들어오고 나가며 복을 얻고 잘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기도의 1번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 주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성도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선교가 달리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공동체도 잘 되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받고 병도 낫고 직장에서도 잘 되고 우리 자식들 진학과 그리고 직장의 일도 잘 될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해묵은 문제들도 해결될 겁니다. 하박국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꼴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러나 그는 여호와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라의 일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오시나요? 나일강이 변했던 것처럼 그 강들을 다시 그는 피로 물들이실 것인가? 홍해를 나누어서 벽을 만든 것처럼 그 주님은 다시 홍해의 벽을 만들 것인가? 요단강 물을 창일할 때에 둘로 나누신 것처럼 그렇게 하실 것인가? 왜 말을 타고 구원의 병거를 타고 오시는가? 왜 무장한 왕으로 오시는가? 왜 곡식을 밟음같이 자기의 적들을 밟으시는가? 하나님의 그 전투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는 그들을 창으로 찌르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기뻐하는 이들을 다시 구원하고 회복시키고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자기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을 얻은 이 그들을 하나님은 지키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16절에 보니까 하박국의 창자가 흔들리고 그의 목소리로 자기의 입술이 떨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8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찬양을 많이 했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그 다음 뭐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이 찬양이죠. 하박국의 찬양. 왜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할까요? 왜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까요? 왜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까요? 바벨론이 침략해 들어오고 세상이 다시 혼돈의 질서를 따라가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들은 이 유다의 내부 안에 있고 또 밖에 있죠. 제가 외우내환이라 그런 것이죠. 문제는 항상 하나에서 시작되잖아요. 밖에서도 오고 그럴 여인이 안에서도 있는 거죠. 면역력이 강하면 바이러스 와도 상관없고 독감 돌아도 건강하죠. 그러나 그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줄탁동기죠. 안팎에서 쪄야 되니까 그래서 껍질이 깨지는 것이고 문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줄탁동기는 생명이 태어나는 거니까 적절한 비유는 아닙니다만은 안팎에서 서로 상응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 땅에 대한 저주로 결국은 나타나는 거죠. 무화과나무는 자기들이 먹어야 되는데 소출이 없어요.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어요. 밭에도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언약의 저주입니다, 여러분. 들어오고 나가면 복을 얻고 그 다음에
밀가루 반죽, 기름병, 그리고 곡식 창고에 그득그득 넘치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의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아합의 시대에 예, 3년 동안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라 하신 언약의 저주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언약의 저주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 받은 자, 의롭다함을 받은 가난한 백성, 심령의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사로 오신다. 그래서 나는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기의 속한 사회 안에 불의와 강포가 있든지 그리고 외적의 침입으로 황폐화가 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구원의 팔을 펴시고 전사로 오셔서 이 모든 질서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확증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죄가 가득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믿음과 또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의 전사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시고 오늘도 그 일을 하십니다. 이런 영혼을 찾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믿음에 약한 자를 세우고 또 앞서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설 자를 찾으셔서 그 앞에 세우시고 우리를 기도의 무릎으로 사용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수많은 사람에게 응답을 나누어 주시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 안에 포함되어 있고 우리는 그 한 조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영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삽니다.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나 이미 시작된 그 사이를 채우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며 그 받은 줄로 믿는 자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신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그 확신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나누고 싶습니다. 하박국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고 그의 믿음의 확신이 우리의 확신이 될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17절의 확신이 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들이 예, 뭐 그렇게 교회 많이 나가고 뭐 그렇게 많이 가야 하느냐고 옛날에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요즘은 더더군다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세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분명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올해도 그리고 내년에도 변함없이 드러내서 우리가 여기 깨어있고 살아있고 그리고 정말 멋지게 주님과 함께 깃발을 나부끼는 하나님의 교회,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가정, 부흥하는 일터 되기를 축원합니다.